네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숨은 맛집을 찾는 채널 대한민국 숨은 맛집입니다. 오늘 제가 찾은 숨은 맛집은 원주 중앙시장 바로 맞은편에 있는 자유시장 쪽으로 왔습니다. 과연 뭘 먹어야 맛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상인분들이 이 지하에 내려가면은 지금 영상대로 따라가시면은 이 지하에 먹거리가 많더라고요. 뭐 식당이 따로 있습니다. 1호점, 2호점 이런 식으로 있는데 신림집이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. 뭐 국밥, 순대국밥. 진짜 양도 굉장히 푸짐하게 나옵니다. 정말 보시면은 깜짝 놀라실 겁니다. 저는 이 신림집을 추천합니다. 사모님도 굉장히 친절하시고요. 인심이 너무 좋기 때문에 국밥 한 그릇 딱 나오는데 고기가 정말 가득 나옵니다. 정말 맛있기 때문에, 그리고 포장도 가능하기 때문에 포장해 가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방 청결 상태 정말로 좋습니다.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찍을 수 있었던 거는 주방 상태가 너무 청결하기 때문에 정말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. 신림집 8-7호입니다. 8-11호까지 있고 20명 정도 앉을 수 있더라고요. 여기서 저렴하게 맛있게 푹 구워 만든 육수. 와, 이 육수 여러분들 국물 맛이 특히나 일품입니다. 순대도 정말 좋은 거 쓰고요. 보시겠습니다. 사진보다 더 양이 많습니다, 여러분들. 실제로 보셔야 돼요. 정말 깜짝 놀랍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뭐 원주 자유시장 오시면은 국밥 한 그릇 땡긴다 할때어이 영상대로 길을 따라가시면은 신림집이 보일 겁니다. 지하에 국밥 한 그릇 하고 가시고 힐링하고 가시길 바랍니다. 이상 원주 자유시장 쪽에 있는 신림집이었습니다. 많은 이용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